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필요 없죠? 요거. 네. 네. 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어머님들을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강의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질의응답도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직접 얼굴 뵙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뇌 과학을 이렇게 교육으로 풀어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애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원래 교육자인데 뇌 과학을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엄지제왕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뇌파를 통해서 이렇게 드론 날리고 뭐 또 이렇게 자동차 가고 집중력 나오면 가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쪽을 교육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이들 뇌 자기 조절 지수를 만듭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 뇌를 검사하고 그 아이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검사를 크게 두 가지, 아이의 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자기조절지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큰 문제를 지적해라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의 뇌를 검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연령이라는 겁니다. 이 뇌파를 찍어보면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키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나이가 15살인데 키가 10살에서 머물었다. 그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크면.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키 크는데 좋다는 모든 것을 아마 어머니가 다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정신연령이에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면 그러죠. 정신연령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철이 일찍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아이들은 내가 스스로 내 할 일을 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많이 생각을 폭넓은 생각을 함으로써 철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수많은 아이들이 정신연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이 돼 있어 고등학생이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몰래 게임이나 할까 어떻게 선생님 몰래 나쁜 짓을 할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점점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화가고 과학적이지만 점점점 문제 아이들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큰아들이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20에 결혼했다는 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참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장남이세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모두 줬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또 여섯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들 누구도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형 빨리 내 거 내놔 이렇게 안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을 그때부터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적당한 재산을 띄워주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온 저희 아버님은 배움은 많이 없었지만 부부가 서로 믿었고 부모와 자식이 믿었고 동생이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시대가 먼 시대가 아니라 바로 저희 아버님 시대였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자식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요.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노벨상을 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아주 가장 기본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 둘째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가 많기나요? 요새는 둘밖에 안 되는데 부모 돌아가시거나 바로 재산 갖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또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는 농사 지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깔끔한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면석이라도 해라.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어릴 적에 면석이가 제일 높은 직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자, 어느 날 형이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부모 모시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동생이에요. 공부는 누가 많이 했다? 형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하는 놈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이거 아닌가요? 자, 그럼 공부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해서 위대한 사람도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도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우라고 하는 쪽을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과연 무엇을 놓쳤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학교까지 가려면 십리길을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가 서울로 전학을 왔으니까 1, 2학년 기억이거든요. 저희 옛날에는 시골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1학년들이 제 기억에 친구들이 동기가 8이 있었습니다. 남녀 합쳐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는 애도 있었으니까 남자가 6이고 여자가 2이었어요. 그러면 십리길을 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형들을 불러다가 야 동생 좀 잘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형들한테 했는데 형들이 마을 어귀까지는 잘 데려갔어요. 근데 마을 어귀만 지나면 정말 우리 형들이 우리를 못 따라오게 막 달려가니까 저희는 길 잃어버릴까봐 그 십리길을 울면서 달려를 다녔어요. 저는 1학년 때 기억은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또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오는 길을 모르니까 형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다가 형들이 끝나면 같이 오면 되는데 또 달려요. 자,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8명 중에 한 친구는 안 달려요. 걔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주는 애예요. 걔는 학교 끝나면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옛날에는 시골에 5일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장날만 쓰면 저희는 얘하고 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걔하고 친한 척해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번 빨아먹고 그거 한번 빨아먹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특히 걔 책가방 들여다 주는 날은요. 걔가 껌 씹다가 줘요. 그러면 그날 정말 땡 잡은 날이에요. 그럼 저는 그 껌을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날 또 씹다가 재줘요. 그래도 우리는 안 죽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저는 어릴 적에 그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저 집은 온 식구가 너 먼저 먹어 이렇게 떠받드는데 왜 나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면 안 돼. 아버님 먼저 드시기 전에 손 대지 마. 왜 이런 집에서 살까? 저런 집에서 못 살고 이게 한이 맺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거기는 저희 다 홍씨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이 있으니까 명절날 되면 이렇게 내려가요. 제가 중학교 때 내려갔더니 이 친구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무슨 소문 났나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유행하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이클이라는 게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 사이클을 안 사준다고 엄청 큰 1년 농사 지은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셔버렸대요. 그 다음에 때가 중3쯤 지나서 또 고향을 갔더니 이번에는 얘가 아주 비싼 그 당시 수동 카메라가 유행이었는데요. 카메라. 그거요. 부잣집도 갖기 힘든데 이 친구가 지네 집에서 그거 안 사준다고 그나마 시골에선 부잣집인데요. 과수원하는 집인데 나무를 다 톱으로 베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나니가 돼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얘를 어릴 적부터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나? 아니면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나? 한번 봤어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그 집에서는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망나니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를 마음으로만 사랑했냐? 없으니까요. 뭘 해주고 싶은데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 6대 독자다 보니까 온 식구가 얘한테 올인해서 다 해줬어요. 결국 그렇게 키우면 집안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랐는데 어릴 적에 제가 한이 맺힌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
설빔이나 이렇게 옷을 사주면 꼭 한 뺨 기른 거 사줘요. 그래서 저는 한이맺혀도 요새도 좀 짧은 거 입고 댕겨요. 저희 어머니는 뭐만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눠 먹어 이렇게 해요. 저는 가장 한 맺힌 소리가 너 혼자 다 먹어 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자, 그러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를 가르쳐줬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 맺힌 대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 다 먹어. 아빠는 직장에서 먹고 그러니까 너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부모들의 아이들을 6대 독자처럼 키우기 시작하면서 정신연령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위기가 왔죠. 참을성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참지 못하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나라가 부자인 나라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없는 애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불만인지 행복지수는 최하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등이라는 사실은 참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 무엇이 불만이냐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조그만 불만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자에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동물학대가 아주 심각하죠. 또 요즘에 아이들에 대한 사건이 연일 매스컴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어디서 관장하냐? 우리 이마라고 하는 전전두 옆에서 관장합니다. 사람은 동물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이마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동물도 이마가 있는 동물은 없어요. 원숭이, 고릴라, 눈썹 위에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그럼 이마라는 거, 특히 전전두피질은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이 전전두피질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전전두가 하는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공부하는 고단위 사고력, 두 번째 양심. 그래서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무조건 잡아먹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양심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집안에서 서열이 깨지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집안에서 아주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눈으로 보거나 체험을 해도 양심 없는 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서열이 깨지면요. 형제지간에 서열이 깨지고요.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서열 깨진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서열 깨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어른이요. 저희 원에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80%의 관심아동들은 서열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한테 벌벌 깁니다. 얘가 아버지도 안 무서워요. 어머니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무섭습니까? 가정에서 서열이 깨지면 교권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열이 깨지면 사회교육이 깨져요. 제가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길을 가는데 골목에 딱 봐도 우리 아들 같은 고등학생 놈들이 다섯 놈이 담배 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야 이 녀석들아 너 어떻게 딱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은데 담배 피고 그래? 담배 꺼. 이렇게 말해요? 못해요? 못하시잖아요. 저도 못해요. 맞아줄까 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튕겨나와요. 어떻게 아저씨나 잘하세요. 무서운 거예요. 왜? 서열이 깨지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이 없어요. 학교교육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이 깨지면 이 두 가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가정교육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10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는 정말 양심이 있는 아이가 없느냐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서열이 어떤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동물하고 또 하나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시각유련인데 혹시 그 늑대소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밀림에서 두 여자아이가 늑대하고 살던 애가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분명히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밝혀졌는데 사람인데 이미 웃는 근육 없어졌어요. 이 턱 근육은요, 사람인데 날로 된, 즉 생뼈를 씹어먹어요. 이 손톱은 사람인데 창문을 가려놓은 그 베니다를 긁어서 자국이 날 정도로 강해요. 낮에는 침대 밑에 들어서 안 나와요. 뇌는 늑대예요. 구소련에서는
들깨 무리에 여자아이가 하나 섞여 있는 걸 알고 구조가 됐어요. 이 아이는 분명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치관과 철학이 개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교육학적 입장에서 따져봤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잃어버렸는데 들깨 무리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들깨는 얘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얘를 완전히 개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거 대단한 교육학적 이론이죠. 사람을 완전히 개로, 생각만, 철학과 가치관과 행동을 다 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개가 3살짜리 아이 보고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너 오늘부터 나처럼 지서, 이런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무 교육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됐을까요? 이게 놀라운 이론이에요. 바로 시각 뉴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 뉴런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에서 아이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그래,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지만 내 안에서는, 뇌 안에서는 아버지의 분노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그 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얘가 결혼하면 더 심한 폭력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는 이런 폭력 가정에서 자란 여자는 왜 엄마는 맨날 맞고 살아? 나는 실감 저렇게 안 살아?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는 커서 남성 결핍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시각유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찍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임상센터에서 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저는 아이 교육이 20이면 부모 교육이 다 80입니다. 제가 케어하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엄마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합니다. 그럼 처음에 엄마들이 모이면 두 가지를 줘요. 첫째, 책을 한 권 줍니다. 이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처음에 그냥 한 번 읽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금거요. 세 번째는 금근 내용을 한쪽으로 요약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든 아니면 집에 있는 엄마든 매주 토요일 날 저하고 모여서 스터디를 하려면 책을 한 권을 세 번 안 읽으면 못 와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안 오면 애는 잘려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직장 다니든 집에 있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에 한 달에 책 한 권을 세 번을 읽으려면 하루 종일 붙들고 늘어져야죠. 그렇게 해서 한 10달 정도가 되면 이 어머니는 뇌에서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 어머니를 책 읽는 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봐서 시각 뉴런을 만들어서 그 집 애들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기장을 줍니다. 일기장 제목이 오늘 나는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머니가 오늘 내가 아이와 어떻게 살았는가 일기를 써보면 어제 일기 썼더니 반성문이야. 맨날 아이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싸웠어요. 오늘도 반성문이야. 그 집이 결손 과정이에요. 어제 반성문, 오늘 반성문,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미 어제 일기가 반성문이고 오늘 일기가 반성문이면 내일은 그 집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줍니다.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2주 동안만 남편하고 아이하고 잔소리 안 하고 2주간 살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일기장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일기장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엄마 얼굴만 보면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2주 동안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산 엄마는요, 얼굴이, 눈이 때끈해 갖고 와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돈 버는 것보다 지식이나 권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것만큼 참고, 미치는 것만큼 참고 인내하고 가슴이 시커멓게 타지 않으면 결코 그 집의 자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엄마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식이 망가지고 나서 엄마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예요? 지혜비 닮았다.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뇌 중에서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타고나는 뇌가 있고 만들어지는 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쳤는데 응애응애 우는 거는요, 이미 DNA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응애응 울다가 엄마가 젖을 물리면 그걸 어떻게 젖을 빠는다. 이게 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장애우만 아니면 걷고 뛰는 DNA가 있어서 때가 되면 가만히 누워있는 게 편할 텐데 바둥바둥 왜 엎드리려고 그러냐고요. DNA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뇌는 없어요. 철저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책을 잘 읽어요? 아니에요. 어른도 책 안 읽어요. 그러면 핸드폰 하는 걸 들어볼게요. 핸드폰 하는 뇌가 DNA가 있을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타고났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핸드폰 하는 뇌. 어떤 엄마는요, DNA가 타고났다고 그래요. 하도 애들이 이것만 보려고 하니까. 핸드폰 하는 뇌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들어졌어? 그럼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면서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자,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있으면 괜히 만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은요, 뇌검사로 온 그 짧은 시간에 책을 손에서 못 놔요. 책 읽어진 뇌가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 지하철 이 복잡한 데서도요, 기필코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날 시험 본다? 아니에요.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요. 있으면 읽어요. 인간의 뇌는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인터넷 조회해보면 아마 어른들 나올 겁니다. 40초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는 아이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왔어요. 이런 아이의 뇌 한번 유형을 검사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요 녀석이 자기가 갖고 온 책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제 서적을 두꺼운 책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랬는데 얘가 읽는 속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번 인터넷 보세요. 아무도 못 믿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넘겨요. 그러다가 안 넘겨지면 이렇게 물 묻혀서 또 이렇게 넘겨요. 그냥 책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책은 두꺼우니까 54초 걸렸어요. 딱 방송에서 찍었어요. 몇 초 걸렸나. 그리고 제가 주인공 이름 이 정도야 기본이겠지. 중간 페이지에 그 이모의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그 이모의 아이들 이름과 어떤 사고로 죽었냐 다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었는데. 타고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얘는 어렸을 적에 우연히 인테리어를 집안 인테리어 하려고 책을 전부 싸다가 넣었는데 일이 꼬여서 인테리어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책 하니까 책 한 권을 갖다 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베란다에서 빼다 줬으니까 얘는 그 책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얘가 별로 책을 안 읽었는데 책을 다 처박아놓고 나니까 한 권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을 계속 읽도록 놔둔 다음에 또 한 권을 갖다 줬고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갖다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 집만 가고 도서실만 가면 도서관만 가면 엄마 나 언제까지 책 읽으면 돼? 시간 언제까지야? 시간을 재놓고 그때까지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의 뇌는 그만큼 대단한 것을 내가 얼만큼 응용해서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아이들은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2%밖에 없어요. 나머지 98%는요. 하려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98% 아이들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뇌가 만들어지는 뇌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어요. 아는 뇌와 쓰는 뇌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영재학과 쪽에 있을 때 그 영재 관내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교구를 이렇게 만들다가 속담 카드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아주 작게 만들어서 뒤에다가 우물 이렇게 쓰면 아이들은 내가 우물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하는 어떤 게임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걸 속담 카드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했더니 한 달 만에 모든 애들이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다 알아요. 써라 그러면 속담 100개를 다 쓰고요. 내가 입만 우하면 다 손들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아는 아이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그 속담을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아는 뇌만 가르친 거예요. 쓰는 뇌는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뇌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너네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가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를 써와. 자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이 녀석이 집에 가서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속담이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100개가 있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넣어놓고는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개를 아는데 써먹질 못해요. 왜? 쓰는 뇌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3개월 이상을 꾸준히 숙제를 매일매일 하라고 했더니 3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나는 속담을 일기장에만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는 말하고 글쓰고 토론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속담이 줄줄줄 나와요. 아는 뇌는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지를 못해요.
쓰는 뇌는요, 하나만 잘 가르치면 열 가지로 응용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아는 뇌를 가르치고 있느냐, 쓰는 뇌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사회는요, 철저하게 정신연령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것이 사회화되어 있어요. 독립시킵니다. 절대 대학까지 부모가 돈 대주는 집 거의 없어요. 이미 고등학교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독립을 시키고 또 하나, 웬만한 좋은 학교들은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점수가 없으면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 점수예요. 쓰는 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철저하게 봉사활동하지만 기업에 취업이 안 돼요. 쓰는 뇌예요. 이렇게 아는 뇌와 쓰는 뇌가 맞아야만 이 아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만큼 쓰는 거죠. 만약에 아는 뇌가 다다 그러면 교육학 박사의 아이들은 전부 다 교육학 박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죠. 아는 뇌만큼 행동한다 그러면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도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쓰는 뇌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저는 유치원 교육할 때는 유치원 엄마들이 아주 단순하게 333 프로젝트를 1년에 3가지만 쓰는 뇌를 가르치면 응용하니까 성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 먼저 드세요. 이걸 처음에 엄마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빠 먼저 드세요. 우리 남편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남편 거 띄워놓으세요. 애들 보는데도 자, 이건 아빠 거야? 피자를 시켰어요. 반 이상 과하게 띄워놔요. 그럼 처음에는 어색해합니다. 엄마 왜 아빠 거만 많이 띄워놔? 엄마 아빠 늦게 들어와 저거 나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말 되면요,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야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한번 해봐요. 남편도 되게 어색해합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러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요.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데리고 시댁 갔대요. 손주가 5이에요. 시아버지가 야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만 큰 소리로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애미야 너 어쩜 애를 이렇게 잘 키웠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르쳤어요. 주말에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애들 먼저 돈가스집 가서 먹였더니 우리 아들만 아줌마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 먼저 드세요만 잘 가르쳤더니 이 아이는 철저하게 온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시각유론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야 너 시집 가서 절대 나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얘는 딱 나처럼 살 겁니다. 왜요? 얘가 지금 부부싸움하는 방법을 어디를 찍고 있냐는, 우리 부부를 찍고 있지 옆집 아줌마 찍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양하고 사는 애가 늑대하고 사는 애가 양처럼 행동하는 애가 없다는 거죠. 개하고 사는 애가 늑대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본 그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자녀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끊어야죠. 중요한 거잖아요. 싸울 일이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서 반지를 죽이면 되잖아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 들어오면 이 아이는 그걸 볼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한가 보다. 저는 어린아이 엄마들에게 실험을 시켜요. 자 한번 해봐라. 엘리베이터만 타면 열리면 눌고 서 있어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물어봐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지금 빨리 학원 차 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눌러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누구 오는 소리 나요?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빨리 올라가야 돼. 안 돼 기다려. 이렇게 3개월만 하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한 그대로 뛰어들어서 지가 누르고 엄마하고 음성도 똑같이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 혼자 탔어요. 애 없이 시장 가려고 혼자 탔는데 누가 막 뛰어와. 그럼 닫힘 눌러. 얼른 닫힘 눌러요. 자, 내 인간성은 닫힘에 열림이에요. 나는 닫힘이에요. 그러나 애만 있으면 어떻게? 열림이요. 위선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아이가 커서 야 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세상에서 나중에 딱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 너는 엄마 같은 인생으로 만족하고 살아. 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세요.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최소한 엄마보단 난 인생을 살아라. 최소한 아빠보단 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해주고 싶으면 위선의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나의 인간성이 닫힘이라면 최소한 아이가 있는 데서는 열림을 누르고 있어야죠.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요. 애가 보고 있는 데서는 위대한 사람에 대한 척이라도 해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최소한 아이는 나보다 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잘하는 방법보다
먼저 인간의 됨됨이를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인간성이 양심이 없는 이 아이들은 지식을 많이 들어갈수록 큰 사고를 칩니다. 차라리 못 배운 게 낫죠. 두 번째는 눈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는 뇌와 쓰는 뇌 뒤에는 눈치는 운해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운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교육이 어려서부터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양심 없는 애로 만드는 한마디, 넌 공부나 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요. 숙제를 먼저 하라고 배웠는데 항상 어머니는 야, 가서 아버지 도와드리고 와. 그랬어요. 먼저 도와드리고 숙제를 해야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숙제가 많아서 먼저 숙제하고 있다면 이 뒤통수가 아, 아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자꾸 그리 갔어요. 이게 양심 교육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부나 해. 사람과 동물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물을 훈련시킬 때요. 앉아, 엎드려, 잘하면 먹이를 줘요. 유일하게 먹이로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이 동물이요. 아, 훈련시키는 저 훈련사가 내가 잘 보여야 되고 훈련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빨리 잘 따라해야지. 이런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은. 아이들은요. 어떤 사고를 치려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한강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라고 하는 양심 있는 애는 어떻게 사고를 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고를 칠 때,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우리 부모가 나는 거는 기대가 얼만데 내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요. 공부가 가장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부를 했냐?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에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내 멋대로 행동하는, 내 멋대로.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애한테 맞으니까 힘없는 사람 애들에게만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운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운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능과 성격. 기능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소근육, 대근육. 그래서 오리구 찍고 붙이고. 그래서 운해가 좋은 아이들은 예체능을 잘하는 애들, 주로 운해가 열려있는 아이들이죠. 이 운해 중에서 성격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 성격이에요. 눈치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섯 명이 입사동기예요. 입사동기예요, 직장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야, 뭐야 뭐야. 자, 입사동기끼리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씩 빼먹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서 얘는 항상 뛰어나가서 혼자 비싼 5,000원짜리 커피 한 개 사갖고 혼자 먹고 서 있어요. 자, 쟤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근데 쟤는 뭐라 그래요? 야,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미워해? 눈치가 없으면 사람의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너 두고 보자. 너네들 나만 미워했지?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러면서 사고를 치는 거죠.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사람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쌍쌍바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쌍쌍바는 두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혼자 먹을 때 안 삽니다. 친구하고 주로 나눠 먹을 때 사는데 모든 아이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쌍쌍바는 딱 자르는 순간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할까요? 딱 자르면 똑같이 딱 잘라줘야 되는데 이쪽이 날개가 많아.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될까? 이거 줘야 될까? 이 짧은 순간에 그 아이 인간성이 나옵니다. 어떤 애는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먹어.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잖아요. 그런 애가 리더라는 거예요. 받아먹는 애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야, 쟤도 땀을 흘리면서 나한테 더 큰 걸 줘? 다음에 쟤 반장 선거 찍어줘야지. 글로벌 시대 리더. 힘이 센 애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애. 이게 리더라는 거죠.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먹고 주는 애. 자, 얘는 리더가 될까요? 받아 먹긴 먹지만 내가 치사해서 먹지만 다음에 반장상 받는 애는 절대는 안 찍는다.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아예 안 주고 침발로 놓는 애. 자, 이게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수학적 공식하고 안 맞아요. 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위험해요. 안 보이니까 놓쳐요. 공부는 공부하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개처럼 공부 잘하면 뭐 줄게 뭐 줄게. 상으로 개를 키우면 안 돼. 이건 양심이 없는 교육이에요. 같이 양심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교육이 가야죠. 그 양심 없는 교육. 그러면 이 주는 애들은요. 수학적 공식. 야, 큰 거 줄게. 너도 내일 큰 거 줘. 이게 1대1 공식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큰 거 주니까 너도 내일 나 큰 거 줘. 약속해. 그럼 줄게. 자, 너 내일 내가 한 입 벼먹고 주니까 너도 내일 한 입 벼먹고 줘. 자, 이래야 되는데 주는 애들은 모두 다 수학적 공식하고 안 맞는 언어가 나와요.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내일 또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내일 또 사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 눈에 보이는 1,000원짜리 반 잘른 500원을 주는 순간 내 이 안에는 1,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받은 게 커요? 준 게 커요? 받은 게 크죠?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하는 사람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몸은 지치고 돈은 썼지만 이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게 이 안에 있어서 너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사야다 기탁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울어요, 웃어요. 대추 장사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벌은 이 재산을 사야다 기탁했는데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요, 돈만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일 사회에다 기탁하려고 1억을 찾아다 놨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도둑놈이 갖고 도망갔어요. 이 할머니가 행복할까요? 울을까요? 그 할머니 병들어 죽어요. 왜? 이 안에 없잖아요. 1억보다 큰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1억을 누가 가지고 도망가버리면 그냥 돈이 없어지니까 내가 전 재산이 날라갔으니까 제가 그 할머니가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스스로 남을 돕고 배려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운이에요. 이거에 초중고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회활동은 밖에 나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위선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이 바깥에서 하는 건 위선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자 엄마가 밥한다? 상은 누가 차려? 니들이 차려. 밥 먹고 나면 너네가 다 갖다 넣어.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 얘네들이 냉장고에서 꺼내고 넣다 보면 자꾸 흘리고 잔소리 말 안 듣고 하지만 철저하게 엄마를 도와 엄마 도와 엄마 도와 그래서 엄마들은요 항상 엄마 도와 아빠 도와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야 오늘 고생했지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이러고 쫓아다니니 아이들이 양심이래 눈치나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치는 어느 때 좋아지냐? 형제가 한 명인 집안과 네 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지는 거예요. 혼자서 하루 종일 공부할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급격히 눈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성 쪽은 여기까지만 한번 다뤄보고 그럼 우리 아이의 뇌 성격과 자기 조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만 3세부터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요. 근데 가운데는 끈끈한 이렇게 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뇌량이라고 해요. 신경막인데 이 뇌량이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보다 이 뇌량이 1.5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여자예요. 남자보다요. 그 여자들은 두 가지를 양쪽 뇌를 잘 써요. 직장 다니면서도 집에다 전화해서 야, 너 오늘 학원 갔다 왔니? 다 챙겨요. 남자들은 절대 못 챙겨요. 남자들은 만약에 직장에서 회식한다. 그럼 여보 오늘 늦으면 전화해? 알았어. 전화 못해요. 근데 어떤 부인이 저한테 그래요. 아, 우리 남편은 전화해요. 여보 나 지금 2차가 3차가 계속 전화해요. 그 머리가 좋아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남자 죄짓고 있는 남자예요. 뒷조사 개풀어서 해봐야 돼요. 절대 남자는 전화 못해요. 왜? 두 가지 뇌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부부는요. 밥 먹다가 TV를 보다가 밥 먹을 때 어떤 TV에 큰 사건이 터지면 남자들은 되게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야 큰일 났다. 여자는 뭐래요? 먹으면서 봐.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두 가지를 못해요. 특히 언어뇌는요. 여자는 양쪽 뇌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2,000 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들은요. 두 배, 24,000 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하고 가요? 집에 가서 쉬야지. 그래서 100개의 전구 따라 말하면 다 끄고 한 개만 켜고 집을 들어가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도 100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남편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 시켜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 대꾸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은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썼더라. 그리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시간 동안 만나서 수다 떨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들은 무슨 말만 시키면 결론만 말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정말 중요한 성격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요.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자기 어떤 인간 생각해봐요. 나는 저녁에 집에 있을 때 쉬는 날이야. 근데 뭐가 어질러져 있다. 그럼 바로바로 치우고 쉬어야 마음이 개운하다. B.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인데 잔뜩 어질르고 한 번에 치우는 게 편안하다. 자, 1번,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2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집안이 항상 깔끔하다. 내 사무실 책상 깔끔하다. 1번이에요. 2번. 난 항상 논문 쓰는 사람 같아. 정신이 없어. 그런데도 뭘 잘 찾아와. 여기저기서.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 이거 운해예요. 돈 계산 명확하다. 좌뇌예요. 2만 원 빌려주고도 잊어버린다. 운해예요. 이렇게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운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형 인간과 운해형 인간이 결혼할 때는 바로 결혼이 뭐냐. 결혼은 나하고 성격이 가장 안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마음이 좀 잔소리를 안 하면 잔소리가 많은 사람, 소리를 못 지르면 버럭버럭 지는 사람, 돈을 못 쓰면 팡팡 카드 긁는 사람, 이렇게 전혀 반대적인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맛이 조금 갔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좌뇌예요. 내가 좌뇌인데 반듯해야 되고 신발도 반듯해야 되고 계산도 쫙 하고 이런 난데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더 좌뇌예요. 완벽해. 자, 이렇게 부부가 만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 더 고지식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왜? 부부는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집은 너무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개요?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려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았고 딱딱 재면서 개니까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만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딱 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최소한 나보다는 난 사람. 그러면 내가 고지식한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내가 고지식하다 남편이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고지식한 남편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안 맞아요. 좌뇌는 계산적이고 운뇌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야 멋있다 그러면 운뇌는요 짐 싸 그냥 떠나요. 좌뇌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예요. 이 인간아 어디서 사줄래? 뭐 먹을래? 계획이 있다 없다. 왜? 좌뇌는 잔소리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운뇌가 잔소리 듣다 하면서 설악산을 가냐? 중간에 유턴해서 와버리죠. 그래도 부부는 사실은 해당화. 이게 부부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우네끼리 만나면 정말 행복하죠. 여보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그 애는 완전히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요. 저희 부부 못 살겠어요. 라고 부부 상담으로 와요. 왜요? 안 맞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게 복이야. 당신 둘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애가 당신 둘보다 훨씬 못난 애가 태어났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게 남편이고 남편이 갖지 못한 게 가진 게 난데 결혼 전에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걸 봤어. 내가 못 가진 걸 남편이 가져서 너무 멋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가진 게 있나 없나를 찾는 게 부부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요? 절대 안 들죠. 이 집이 평생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가진 걸 평생 남편이 가진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부부들은요. 정말 둘이 자존감이 높아요. 어떤 부부는 누구다 하면 알 만큼 유명한 부부인데 애는 완벽한 망나니가 돼 있어요. 뻔하죠. 이 집은요. 어려서부터 야 니네 아빠 봐. 문제 있다. 너네 절대 너 니네 아빠처럼 살지 마. 야 니네 엄마 봐.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시각률을 통해서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면 각인이 돼 있어서 엄마 아빠는 유명한데 애는 문제가 됐어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보통인데 내를 너무 잘 키웠어요. 뻔하죠. 야 니네 아빠 멋있지 않니? 야 너라면 정말 괜찮지 않니? 아이 보고 듣는 데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위대하게 커요. 결손 과정은요. 이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위기의 모습을 찍히는 집이 이 집이 결손이에요. 자 이렇게 뇌는 좌우뇌로 나눠지면서요. 선호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좌뇌적인 애들은 제가 뇌를 검사해봤을 때 얘가 우뇌가 높다. 가장 딱 한마디입니다. 얘는 공부하고 안 친해요. 공부하고 안 친해요. 못하고 있는 게 안 친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안 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운의형 인간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선입견이 아 싫어 그 사람 싫어요. 싫어. 제가 만약에 어떤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시키는데 원장님들을 연수를 시켰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방을 정할 때 이렇게 심지 뽑아서 두 사람씩 이렇게 정해서 방을 정해줘요. 그러면 이거 뽑았어요. 저 11번이야. 와, 나무젓가락에 11, 11 요 둘이 방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이야. 박사님 저 11번이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분하고 짝이네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박사님 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싫어요. 둘이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근데 왜요? 아, 나 저런 스타일 싫어요. 그래도 안 바꿔줘요. 그럼 막 저한테 때를 써요. 바꿔달라고. 나 저런 스타일 싫다고. 잠 못 잔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뭐라 그래요? 박사님 저분 진짜 괜찮아요. 하루 자보니까 좋아. 이게 선입관이에요. 즉 운해가 높은 애들은 공부자만 나오면 뇌가 다쳐요. 당연히 공부를 하기 싫죠. 싫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도망가서 딴 생각, 딴 짓 하는 거죠. 첫 번째, 왜 그런가를 보면 우리 뇌에서는 이마 왼쪽 옆에 관자놀이 위에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동적 언어라는 게 있고 바로 이 축두엽 위에, 이 귀 위에는 베르니게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얘네 둘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해요. 근데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60점이고 하나가 40점. 지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요. 100% 오른손잡이는 없어요. 오른손을 60 쓸 때 좌뇌를 40 써요. 왼손을. 그런데 뇌는 오른손이 60이면 좌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뇌가 있고 말하는 뇌가 있는데 아이를 검사했더니 생각하는 뇌가 90점이야. 그럼 높죠. 말하는 뇌가 95점이야. 엄청 높죠. 생각하는 뇌가 90, 말하는 뇌가 95. 그럼 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보이냐? 입만 살았다 그래요. 생각 없이 문제 푸고 생각 없이 말해요. 근데 생각이 있어요. 90점이나. 근데 왜 없냐?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해야 돼요.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 중에서 브로카가 다친 아이들은 무조건 독해력이 떨어져요. 걔는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독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고요. 그래서 독해력 검사를 해보면 학년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고등학교 공부를 갖고 계속 하려고 하니 얼마나 뇌가 힘들겠어요. 독해력은 학년마다 난이도마다 다른데 그래서 얘에 맞는 독해력을 찾아서 그에 맞는 책부터 선정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책을 읽는데 건성을 읽는다든지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결국은 책을 안 읽고 스크린으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책을 안 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물론 고등학생들은 엄마가 해라 그러면 엄마하고 다투기만 하기 때문에 아이하고 제가 주로 고등학생들 상담을 하는데 자 네가 여기서 매일같이 5분씩만 하루에 낭독을 끊임없이 5분씩만 낭독을 해서 브로카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30분 정도 낭독할 때까지만 네가 읽으면 지금 성적의 50%는 올라간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낭독은 최대한 비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가장 비법. 그래서 애들이 책을 빨리 읽는 거를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얘가 걸음걸이를 보니까 이상하게 걸어요. 어디부터 잡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책 읽는 기초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철저하게 6개월 동안에 뇌에서 책 읽는 뇌를 만들어주면 이 아이도 어느 날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한다? 아니에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애들 중에서 1등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머리 좋은 애가 리더다?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어느 모임이든 제일 먼저 가서 끝까지 있다 오는 애 중에서 리더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즉 베르니게 영역이 약한 애들은 철저하게 생각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잘하다가 여러분 자녀 중에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이때는 머리가 있으니까 잘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급격히 떨어진 아이들. 얘네들은 생각하는 뇌가 없어요. 생각은 다섯 가지냐?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게 호문클루스 안에 생각하는 뇌인데 이 다섯 가지가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 힘이 없는 애들은 왜 생각이 힘이 없느냐? 눈으로 볼 때 봤어요. 그 아이 보고 맨날 엄마를 보는 애 보고 1학년짜리에게 엄마 얼굴 그려해봤어요. 엄마 얼굴 참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도 잘 그렸어요. 야, 너네들이 엄마 얼굴 잘 그린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같은 학원 댕겨요. 같은 미술학원 댕겨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똑같아요. 이건 잘 그린 게 아니라 망가진 거예요.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가 매일같이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 얼굴 변화도를
한 번도 얘는 관심 있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말이나 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뇌예요. 제대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뇌가 없으니까 뇌가 다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듣는 뇌가 다치니까 힘드니까 엎드려 있죠. 아니면 다리 떨고 손 떨고 딴짓하는 거죠. 뇌가 도망가죠. 그래서 듣는 뇌는 철저하게 소통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공부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본인이 나는 공부하자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꼬이고요.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게 학습 증후군이에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독해력이 안 만들었다. 두 번째는 어렸을 적에 너무 지나친 압력에 의해서 공부를 시켜서 뇌가 공부만 하자 그러면 도망가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게 뭐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한다 그러면 뇌는요 정확하게 뭐냐면 산만한 아이들은 보통 집중이 약하잖아요. 그럼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산만한 걸 떨어뜨려야 집중이 올라가요. 자, 이게 집중이고 산만한 거는 산만한 걸 떨어뜨려야 집중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집중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산만한 게 떨어져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산만한 거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밑에서 돌처럼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얘가 받쳐져 있어요. 그럼 이걸 빼줘야 내려가는데 얘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아이들한테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부분이 스트레스예요. 이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가 누적 스트레스와 현재 스트레스 찾아서 그걸 해결해주고 그리고 집중력을 올려야 이렇게 산만한 게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좌뇌에서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왜 못하냐 라고 하는 것 정말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지 아니면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진 건지 생각하는 사고력이 없는 건지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뇌에서는 협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얘가 마음이 여리냐 강하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요 끈기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았던 애들이죠. 얘네들이 고등학교 되면요 뭐든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끈기가 약해요. 그래서 끈기가 약하니까 공부도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조리를 시켜요? 그것도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음악을 시켜요? 음악도요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하지 않으면 음악도 최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시작했을 때는 끝까지 해서 끝까지 가서 얻는 성취 욕구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끈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제가 뇌 연구에서 뇌검사로 온 애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애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어떤 애냐면 로봇처럼 키운 애예요. 사람과 로봇의 차이는 로봇은 지시한 대로만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면 아주 어릴 적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하고 먹었냐. 로봇처럼 입만 벌리면 떠먹어줬냐. 우리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어떤 옷을 입고 해 친구들이 멋있어 할까 생각하고 입었냐. 손만 벌리면 로봇처럼 입혀줬냐. 초등학교 갔을 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숙제해야 되나? 일기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느냐? 로봇처럼 숙제, 일기 써, 씻어, 자. 이렇게 엄마가 로봇처럼 돌렸냐? 몸은 운동할 때 좋아지고 뇌는 생각할 때 좋아집니다. 그 생각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컷을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딱 카메라가 찍어보니까 아이는 다리가 떠 있어요. 자,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죠. 실제 아이가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서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키운 아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차라리 이게 초등학교 때 나타나면 고치는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나타나요. 그걸 무기력증 그래요. 귀찮아. 근데 말은 천상 뉴스예요. 행동이 안 따라요. 그걸 무기력증.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저희가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0분 단위로 생활 읽기를 주고 하루 종일을 다가 아니라 오전에 두 가지, 낮에 두 가지, 저녁에 두 가지만 그 안에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핸드폰을 게임을 2시간 하겠다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서 딱 2시간 만에 끝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 실천하고 단어를 외우겠다 하면 5개 외우겠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동안 단어를 외웠다. 근데 옆에 보니까 10개 외웠어요. 그 다음날은 8개 외웠어요. 그 다음날은 12개 외웠어요. 30분 동안의 단어를 외우겠다 쓰고 나서 한 달 평균 냈더니 1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3개월 지났더니 12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6개월 지나니까 14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듯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면 단어를 외우는 시냅스가 늘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5개 외우는 것을 6개, 7개, 8개로 효율적인 뇌가 만들어지는 것을 6개월 정도면 자기들이 느껴요. 내가 책을 30분 동안 읽는다. 항상 몇 쪽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줘요. 그럼 30분 동안에 몇 쪽 읽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3개월 전에는 안 늘어요.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3개월의 고비를 못 넘어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오전에 두 가지, 낮에 두 가지, 저녁에 두 가지 어떤 건든 자기가 계획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한 뒤에 3개월쯤 지나면 두 가지가 네 가지, 네 가지가 여섯 개 이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으로 딱 12주 동안에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6가지가 24가지까지만 가면, 20가지만 넘어가면 아무도 터치할 일이 없어요. 왜?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주도의 학습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만 계획을 세워서 하게 하니까 실패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실패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계획 세워놓고 아이를 갖다 집어넣으려니까 실패해요. 근데 아이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다 채우면 힘드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노는 시간과 제가 여가 시간까지도 계획하고 실천해라. 그럼 재미있어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결국 3개월 정도 지나면 20가지 정도까지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챙겨줘서 무기력한 아이들은 이렇게 아니면 하루에 하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실천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증후군. 교수님 제가 몇 시까지죠? 5시까지 하고 Q&A 들어갈게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여기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부족한 부분이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무한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본인이 그때부터 그러면 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가시가 1년 재수해서라도 가면 어때요? 제가 살아보니까 1년 더 늦게 학교 졸업하나 일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1년 더 가나 안 가나 시간 세월이지만 정신만 차린다면 다음은 시각적 통찰력 즉 요즘에 스크린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 PPT 준비 제가 해놓은 거 준비됐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이건 제가 어머니 제가 스크린하는 뇌만 오늘 청소년의 뇌 중에서 스크린하는 뇌가 어떤가만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하는 아이들의 뇌는 이미 뇌를 검사해보면 정확하게 스크린 중독증에 하는 아이들이 뇌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스크린 우리 뇌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의 뇌하고 성인들의 뇌를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똑같은 어떤 모양을 보여줄 때 어른들이 보이는 표정과 청소년이 보이는 표정이 다른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걸 볼 때 어른하고 청소년은 바라보는 게 다른 이유는 청소년과 어른들은 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요,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잘 시켜요. 그럼 이 인성교육이 잘 시켰냐, 못 시켰냐는 언제 하는 거냐?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중2병 이후에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어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얘가 가정교육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때 하는 거예요. 얘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언제 알아? 고등학교 때 시험 보러 가서 면접 보러 가면 자기 점수보다 높게 맞는 애가 말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중2병 이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주 문제에 있는 관심아동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 고치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걔는요 태어나서 3개월이면 걘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왜? 얘네들은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뱃속에서 뇌가 80% 이상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 얘네들은 태어나는 순간 진돗개 품종이나 종자를 못 바꿔요. 왜? 이미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소도요. 3개월이면 어미 뚝 뛰어요. 혼자 살아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뇌가 백지로 태어나요. 근데 인간은요. 얼마큼 가야 손지, 늑대인지, 갠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이 되냐? 중2병 지난 뒤에요. 그래서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전후가 돼보면 그때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 얘가 인간성이 좋다, 안 좋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때 아는 거예요. 걔는요, 진돗개는 태어나서요, 아무리 바꿔야 앉아 엎드려 먹지마밖에 안 돼요. 인간은 백지기 때문에
엄청난 인간 중에서도 뛰어난 인간도 될 수 있지만 또 얼만큼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냐? 늑대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만큼 늑대보다도 양심 없는 인간으로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폭은 이 폭이 백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넣어주는데 제가 보통 중학생 3개월 동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3개월 동안 계속 수업을 해서 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가정에서 나의 존재, 학교에서 나의 존재, 공부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야 꿈이 나오고 실천을 하고 욕망과 열정이 생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눈빛을 보면 다 애들이 힘이 없죠. 3개월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때만 찾아도 중고등학생 때만 찾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100m를 달리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은 바라볼 때 편도라고 하는 쪽이 움직이고 어른은 전두엽이 움직여요. 그럼 편도체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미완성이에요. 유일하게 7, 80% 완성체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편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 때문에 태교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편도체는 뭔데요? 공포 이런 분위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면 이 아이 안에 다 저장이 돼요. 공포, 분노 이런 거 다 저장돼요. 슬, 기쁨은 저장이 안 돼요. 공포나 분노는 저장돼요. 그래서 태교는 큰 길로 가고 놀라지 말아야 되고 좋은 거 뭐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 이게 바로 이 편도체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럼 이 편도체는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사슴이나 토끼가 산에 가다가 한 마리가 올감에 걸렸어요. 그럼 얘는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는 그 자리에 안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자리를 또 지나가다 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포인트라는 걸 해서 한 마리 잡으면 그 자리에 꼭 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하철에 갇혀서 화재 사고가 났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뇌가 들어가지 말라고 막 뇌가 막아요. 그게 편도가 또 하는 좋은 역할이에요. 청소년 때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일단은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 시각보다는 사람을 만나도 부정적 시각부터 본다는 거예요. 어른은 전두엽 분석을 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분석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걸 먼저 깔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청소년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딱 두 가지예요. 적이냐 아군이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연계의 편도체의 이 편도 때문에 변연계 중에서 이 편도체라는 걸로 청소년이 가장 활성화되는데 왜 편도체를 쓰느냐 이때가 가지치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뇌가 중2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마에서부터 뇌가 뒤로 쫙 발달해서 넘어가다 다 넘어가면 이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 발달되고 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안 쓰는 뇌를 가지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피아노를 잘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다가 초등학교부터 공부나 해. 공부만 했어요. 근데 피아노에 만들어진 시냅스가 그냥 놔두면 근육을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많이 만들었다가 운동 안 하면 다 없애는 이유는 왜 없애냐? 필요 없는 에너지를 근육이 먹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안 쓰니까 중학교 이후에는 필요 없는 걸 가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니까 이마가 순간적으로 못 써요. 가지치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멈춰요. 그래서 편도체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정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치니까 이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했죠. 양심과 논리적. 그래서 얘네들이 논리적 싸우고 없어요. 내가 집을 나가면 어디서 잠을 잘까? 얘를 내가 괴롭히면 내가 교육청 아니면 경찰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논리적 싸우고를 못하는 시기. 그 다음에 양심 없어요. 내가 얘를 괴롭히면 내가 이러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을 잠시 못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서 성체가 만들어져서 개로 말하면 3개월 혹은 6개월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 정체성이 만드는 시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친구나 혹은 어떤 탐구 활동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게 이때 정체성이 딱 마련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꿈이 매일 바뀌어요. 대통령도 됐다 군인도 됐다 맨날 바뀌지만 이때 만들어지는 꿈이 평생 가지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현장학습,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이 아이에게 평생 동안 자리 잡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간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참 안쓰러운 일이죠. 이런 넘어가고요. 자, 우선 게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애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쥐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고요. 앞으로 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아이들은 엄마들이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해놓고 아이들 울면 핸드폰 주는 사람들. 그거는요, 정말 뇌에다가 시한폭탄 하나씩 장치해준다. 저는 그래서 쟤는 길거리 가다가도 그러는 말씀 얘기해줘요. 너무 안쓰러워서. 아예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해주는데 얼마나 스마트폰이 치명적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실제 우리가 게임할 때는요, 게임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마는요, 얘는 청와대예요, 청와대. 자, 이 축 뒤에 보면 뭐예요? 보고 들으면 후드요. 듣는 건 옆에. 그러니까 이마는 1차 감각이 안 들어와요. 1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느낌은 전부 다 두정엽, 청각, 후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마는 안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은 다 정보를 받으면 이마로 보내요. 근데 이마의 지시를 받아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무가 하나 있어. 그럼 얘가 눈으로 보면 이마한테 물어봐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마가 지시해요. 자, 너 힘들지? 저거 주워서 지팡으로 짚어. 자, 이렇게 지시하는 곳이 이마예요. 그러면, 자, 게임은 제가 하는 게임 설명해 볼게요. 하늘에서 이렇게 총알이 떨어져요. 그럼 얘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 게임이에요. 자,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눈으로 보고 이마한테 물어봐. 야, 지금 총알이 떨어지는데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그럼 얘는 이미 죽어요. 그러니까 후드엽에서 바로 행동으로 전달할 때 이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동네 뒷산에 올라갈 때 너무 행복해. 와, 우리 동네 이런 산이 있었네. 근데 한 1년쯤 다니니까 시시해. 그 와가 안 나와. 그래서 더 높은 산을 가. 더 높은 산을 가. 계속 높은 산을 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스크린은 게임은 30분에 처음에 얻었던 행복이 1시간, 2시간 점점 늘어나도 그만큼밖에 행복이 없어서 중독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와. 마약과 똑같은 도파민이 나와요.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와, 이렇게 올라가서 와 해야 되는데, 게임은 바로 와가 나오는 거예요. 끊으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건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이쪽으로 와서 전두엽이 가야 되는데, 얘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을 후두엽에서 바로 손으로, 행동으로 전달하니까,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길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전두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빠진 애들은 급격히 떨어지는 게 학습이죠. 두 번째, 게임할 때 뇌를 찍어보면 양쪽 축두엽, 특히 오른쪽 축두엽이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은 것처럼 붉어져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 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뇌하고는 뇌파를 찍어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욱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게임을 할 때는 뇌가 그러면 혹시 뭐 머리 좋아지는 게임 그게 있나 해서 검사했더니 게임할 때는 뇌 에너지가 조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똑같은 애에게 바로 책을 바꿔줬더니 아주 많이 책은 뇌 에너지가 돌아요. 게임을 할 때와 책을 읽을 때는 현격하게 해서 게임은 머리 좋아지는 게임은 없다. TV가 됐든 게임이 됐든 절대 게임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뇌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일반 학생과 스마트폰 2시간 이상 한 애들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아까처럼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돼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성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떨어지고 자기조절이 안 되고 고단위 사고력이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특히 뇌파에서도 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약물 중독과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한번 중독된 아이들은 다시 스마트폰을 끊었다 해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도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위험군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독 전에 바꾸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중독되고 나면 알코올 중독 끊는 것만큼 스마트폰도 힘들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끊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태블릿 PC 학습은 도움이 되느냐? 태블릿 PC 학습을 통해서 똑같은 아이들에게 문제를 줘봤더니 얘는 7번을 맞추고 16개 틀리는 동안에 3번밖에 못 맞추고 24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똑같은 문제 유형을 바꿔서 해봤더니 거꾸로 이번에는
두 번 틀리고 21개 맞았고 8번 틀리고 7개 맞았다. 다시 말하면 학습 그냥 종이로 한 애와 태블릿 PC 할 때는 종이로 할 때가 훨씬 더 뛰어난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뇌를 과부하 걸리게 할 때는 뭐냐? 태블릿 PC나 컴퓨터 게임 이런 걸 왜 안 주냐?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뇌를 과부하 걸리게 하는데 종이로 된 책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이 단점이 뭐냐면 제가 하는 엄마들은 저하고 상대하는 엄마들은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스스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스마트폰을 안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없을 때 엄마들하고 얘기하지만 저 하루가 너무 빨리 갔었는데 스마트폰 없애고 나니 집안 청소 다 하고 반찬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는 영상 한번 이렇게 보다가 찾아 몇 번 들어가다가 시계 보면 후딱 그냥 한 시간 반 후딱 가버렸는데 그 시간이 남으니까 너무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허송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빠지면 4시간, 5시간, 6시간을 나도 한번 뭐 영상 찾다 보면 한두 시간 후딱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뭐 했냐 하면 한 것 때문에 시간을 내가 집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맨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뇌가 스트레스가 잔뜩 받아 있으니까 남편이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스마트폰 단식을 저한테 훈련받는 애들은 일주일에 하루 그러다 이틀 그래서 평일날은 안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단식하는데 처음에는 토요일날 해다가 훈련되면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은 단식 TV가 됐든 모든 미디어 단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게 효과가 진짜 커요. 그리고요 아이들 스마트폰 반납해서요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 연구원을 통해서 저 인천에 가면 무인도 섬 태워다 주잖아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그 무인도로 가서 보름 동안 학부모와 가서 보름 동안 살게 했어요.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이요. 마지막 보름 동안 스마트폰 안 터지니까 결국 얘네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해서 오는데 중독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서 놔둬도 다 됐는데 또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애들이 또 70%는 도로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절을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스마트폰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애가 탁 빈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손가락 비면 눈에 보여서 금방 감싸는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만화책은 그럼 괜찮은가 봤더니 만화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이나 만화책이나 별반 없이 뇌에는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런 연구,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자기네 가장 뛰어난 실리콘밸리에서는 학교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는 철저하게 옛날식으로 칠판에 쓰는 이런 학교들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들이 알고 놓쳤다는 거죠. 결국은 전두엽 스트레스. 그러면 스마트폰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시에서 학습 부진함 없는 시 만들기 강의를 갔었는데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두 번째 강의 때 엄마들 오라고 그랬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엄마가 왔는데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 많이 준 사람 순서대로 다섯 명 이름 쓰기.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스트레스 가장 많이 준 사람 다섯 명 이름 쓰기예요. 놀라운 건 그 안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스트레스를 주면 공부 못하는 애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공부 못하는 애 만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의 산소 포화도가 40%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욱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욱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전두엽도 안 되지만 히포캄프스라고 하는 기억장치 해마의 거피줄이 히포캄프스인데 히포캄프스가 다쳐요.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의 뇌를 찍어봤어요. fMRI를 찍으면서 단어를 외우도록 해봤더니 이만큼 에너지를 쓰면서 외워요. 얘네들에게 일주일간 딱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켰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똑같은 단어를 외우도록 하고 fMRI를 찍어봤더니 이만큼만 에너지를 쓰고도 똑같은 효과를 거두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가서 우리 애가 이래요 저래요 저래 하지만 이만큼의 현상의 본질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더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가장 많이 주나 봤더니 가장 큰 80% 이상이 가정이고요. 나머지가 친구나 관계였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잘 키우려면 어느 학원을 보낼까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내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 가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엄마인가? 남편은 나는 어떤 아빠인가? 과연 우리 이 환경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애가 문제아로 자랄 환경인지 먼저 검토해보고 아니면 바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를 지적하는 이런 안 좋은 우리가 뇌를 갖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문제점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거울을 쳐다봐요. 30분 쳐다보면 내가 문제점 보이나요? 그러니까 자신은 30분 쳐다보고 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쓸만해 그러잖아요. 남편은 문제 있고. 이게 인간의 단점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집에다 몰래카메라 설치해놓으면 되죠. 그럼 내가 누군지 알죠. 더 정확한 거는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히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뚜껑이 열려요. 뭐라고 됐어. 너나 잘해. 이게 인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 내가 모르는 나 오늘 찾아봐야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아이한테서 찾지 말고 남편에서 찾지 말고 아내에서 찾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있는지 함께 가족이 모여서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여러분 3개월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셨고요. 궁금한 거 질의응답 해주시면요. 그 중에서 뽑아서 몇 분이라고 그랬죠? 3분이나 뽑아서 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요거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박진만, 너무 산만한 아이 아빠입니다. 산만한 아이 아빠. 아빠가 산만하다는 게 아니죠. ADHD는 아닌 것으로 검사 진단을 받았는데 기질적으로 산만합니다.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자꾸 지적을 받네요. 친구들 시선도 있고 선생님께 혼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지적도 덜 받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아이가 산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산만한 거는 집중력 반대다. 그럼 산만한 걸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현재 스트레스, 모르는 누적 스트레스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점이니까 아버님이 아이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나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내가 누군간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엄마나 아빠만 있다면 얘는 평생 불량소년은 안 됩니다. 혹시 아버님이 이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다면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떠한 누적 스트레스, 옛날에 가졌던 누적 스트레스,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래도 누적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오늘 저녁 대화를 통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안 되시면 한 번 더 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중학교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이에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도 대화가 뚝뚝 끊겨 대화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점점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걱정이네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요 뇌가 다치는 가장 큰 거는 놀란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뇌가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애냐 집에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 얘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자기 온동한 사랑을 어느 날부터 동생한테 빼앗겼어요. 자기가 컸으니까 말은 못하고 심리적으로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래서 연령층이 별로 안 되는 애들은 애기 같은 행동도 해보고요. 갑자기 애기 같은 행동을 해봐요. 그리고 엄마 누가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끔찍한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너네들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여보 나 집에서 당신 사랑하고 바깥에서는 저 여자만 사랑할 거야. 진짜 믿어. 이거 믿어지나요?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엄마는 너만이에요. 얘가 듣고 싶은 대답은 진지하게 엄마는 동생도 있지만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걸 듣고 싶은데 얘 입장에서 엄마는 나를 사랑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생각해봐요.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나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빼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포기하면 적이 되죠. 지금 엄마는 적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하다 보면 조그만 것 같고 이 안에서 괜히 엄마한테만 짜증 부리죠. 그 대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엄마한테만 화를 냅니다.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엄마는 너를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집 가서도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동생 많이 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랑했다. 얼마큼 사랑했냐 아니라 누구보다 더해요. 어떤 집은 얘를 100만큼 사랑하고 큰 애를 90만큼 사랑했어요. 이거 애정결핍증이에요. 어떤 애는 얘는 10만큼 사랑할 때 얘는 20만큼 사랑했어요. 얘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얼마나 줬냐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줬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요? 아이가 성인된 후에는 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성인이 돼서 인성을 바꿀 수 있냐 없냐는 가장 기본으로 기질적인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엄마가 엉망이었어. 내가 그때 그야말로 우리 엄마는 정말 내가 그때 나를 키울 때 엉망이야.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삶으로밖에 살 수 없나요? 라고 눈물 흘려요. 아니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짜증낼 때 내가 집에서 적어보면 매일같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내가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미 속에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여기서 한 발 더 나오면 내가 분명히 화를 못 참고 소리 지르거나 할 거야 라고 알아차리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트라우마는 아예 종기가 째서 없애도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차림으로 그 종기 있는 쪽을 안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의 인성 중에서 무엇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인성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 안 좋은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내가 그쪽을 피해 다니면은 그 사람 평생 고칠 수는 없지만 피해서 가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 수는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선생님 강연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아 그렇죠. 젊을 때 들어야 되는데 문제 특별한 얘기가 더 없네요. 그렇죠? 어떤 거요? OX 퀴즈 하나 내주세요. 아 예, OX 퀴즈 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OX 퀴즈가. 아 제가요? 아 OX 퀴즈로 그럼 어머니가 OX로. 자 그러면 자 우리 남편은 돈만 있으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있으면 하루에 다 써버린다. 운에다 좌뇌다 해서 운에다 O 좌뇌다 X. 우리 남편은 돈만 있으면 얼마가 됐든 친구들한테 다 써버린다. 운의 형이다 O 좌뇌 형이다 X. 자,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도 말하면 되나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남편은 친구들 만나면 다 써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카드도 쓰고 막 자기가 다 사요. 운해형 인간, 좌뇌형 인간. 운해형 인간이면 O, 좌뇌형 인간에다 X. 자, 이것도 선물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네, 지금 O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역시 이 서영희, 그 다음 SY 송, 박진문. 이분들 공부 잘하신 분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공부 잘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OX에 해주신 분들 역시도 선물 드리죠? 예, 선물 드린답니다. 오늘 선물 많이 받아가시네요. 송찬호님 선물에 약하신 분도 바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시간이 여기까지 아닌가요? 네, 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어머님들 다음에 이제 코로나 조금 없어지면 실제 어머님들에게 질의응답 받으면서 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홍양표 박사입니다.